이달 27일부터 대전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본격 시행됩니다. 충청권 대학 졸업생 등이 모두 혜택을 입게 되는데 근거가 되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천여 명 가까이 지역인재 채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열렸던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130개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했지만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전 충남 취업준비생들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대전 충남 대학 졸업생들도 지역인재 채용 혜택을 받도록 한 혁신도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과 세종, 충남, 충북 각 한 곳씩 20곳에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됩니다. 시행령에 광역화도 담고 있어 충청권 전체로는 51개로 확대되며 정확한 대상기관은 다음 달 중 고시됩니다. 대전 지역 기관들의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18%부터 시작해 매년 3%씩 늘어 2024년 30%가 적용됩니다. 기존의 혁신도시는 올해 24%로 2년 정도 늦는 셈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이 광역화되면서 충청권 대학생들은 모두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데 충청권 공공기관 합동채용 설명회가 당초 27일 예정됐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돼 다음 달 개최가 협의 중입니다. 대전권 기관만 해도 수자원공사와 철도공사, 조폐공사, 철도시설공단, 가스기술공사, 대덕특구연구소들이 있고 충남의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세종지역 국책연구소들, 충북의 가스안전공사 등 굵직합니다. 저희가 하반기 채용 인원은 전체 850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중에 그 충청권역에 대한 인원이 정해지면 그중에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고졸공채면 지역 고교를 나와야 하고 대졸공채는 지역 대학을 졸업해야 하며 서울 출신이 충청권 대학을 졸업해도 혜택을 받습니다. 시행 첫해 대전서만 6,700여 명, 세종과 충남북에서 2,300여 명이 지역인재로 채용될 예상인데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이 중요한 만큼 발빠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